안녕하세요. 선이 어수선입니다. 호주에서 1년 만에 돌아온 딸은 코로나 자가 격리 중입니다. 어떻게 격리시킬까 생각하다가 비닐을 중간에 지퍼를 달아서 비닐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.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집으로 잘 돌아오준 딸에게 제가 이렇게 비닐로 막았더니 자기를 병균 취급한다고 조금 서운해하지만 제가 손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딸, 조금만 잘 참자. 다음날 부천시에서 격리기간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배달해 주셨어요. 부천시민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이렇게 체온계도 들어있습니다. 체온을 재어서 하루에 몇 번씩 체크를 해야 되고 사랑찬 반찬이라고 김치찌개, 진미채, 멸치볶음, 오뎅 반찬, 김 두 팩 이렇게 증승드린 반찬들이 도착했어요. 쓰레기 봉투도 다섯 장이나 들어있어요. 목욕 세트도 들어있고요. 햇반이 무려 한 박스에다가 다섯 개가 들어서 스물아홉 개나 들어있어요. 손소독제도 있고 네일밴드도 있고 먹고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화제까지 넣어놨어요. 그리고 이거는 칙칙 뿌리는 소독약이에요.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있고요. 종이컵도 한 줄 들어있고요. 초코크림 파이도 한 통 들어있어요. 그리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견과류도 한 통 들어있어요. 마스크는 20매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볶음 고추장도 들어있고 물 휴지도 들어있어요. 휴지도 두 롤이 들어있어요. 이거는 햇반 한 박스예요. 3시 다 먹을 수 있게 햇반을 이렇게 많이 보내오셨어요. 생수도 이렇게 대짜를 12병이나 보내왔어요. 사발면도 이렇게 두 박스나 보내왔어요.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반찬들입니다. 사랑찬 반찬. 김치찌개도 있고요.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눈물이 날 만큼 고맙고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